안녕하세요, 달기별당입니다. 오늘 저희 지역은 급작스럽게 천둥 번개 치면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습니다. 근데 그비올 때는 다른 볼일 보고 있느라고 집에 있는 거리대가 홈박 비 맞아 버렸습니다. 아, 비 맞추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거리대 다육이는 비를 다 맞아 버렸고 키핑장 하우스는 열기가 확 내려가서 잠시 있는 이 시간 쾌적한 기온 속에서 다육이를 볼수 있고요. 비가 오니까 저희 사장님은 여기 키핑 매니아님들 물고픈 다육이들 물 주시느라고 너무 바쁘셨고 저도 개중에 물 많이 고팠던 다육이 요 조루로 소스병으로 아주 수혈해 주듯이 소량의 물을 주었네요. 이 물을 먹고 나서 태풍이 온다고 하니 잠시 기온이 내려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러면 말복 지나고 쳐서 다가올 때까지 물 단돌이 잘 하였다가 요 아이들 가을에 더 건강하고 이뻐졌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요렇게 키핑 테이블 위에다가 방부목 선반을 2단으로 해두고 놨더니 다육이를 이렇게 시선 안에서 보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. 제가 온슬로우를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많이 묵둥이인 온슬로우에서 어린둥이 두 얼굴을 가진 온슬로우 합식한 상태인데요. 지금 공기뿌리가 화분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죠. 물이 많이 고프겠지만 안 주고 잘 견뎌보겠습니다.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화분 속에 물이 있는 것이 다육이한테 큰 데미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을 줘서 다육이한테 어떤 수분을 공급하는 것보다 물이 도리어 화분을 더 뜨겁게 하고 다육이 뿌리를 더 아프게 할 확률이 더 높아서 물 주는 것이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. 그렇지만 기온도 내려갔고 아주 소량으로 감만 볼수 있도록 해준 오늘인데요. 핑클룹이 여름 내도록 요 빛감을 담고 있는데 사랑스럽습니다. 자구도 엄청 잘 내고요. 핑클루비라는 다육이가 좋아졌습니다. 제가 요 멀로가 좋아요. 1탄, 2탄으로 짧은 영상을 올려봤는데요. 요렇게 가장 작은 얼굴의 멀로, 요 오렌지 멀로에 가까운 가을 되면 충분히 오렌지빛이 예쁘게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. 똑같았던 첫 다육이로 멀로를 들여서 2,000원 둥이로 두 포트를 키웠던 아이였는데, 요 정도 화분에서 아주 뭐죠? 화분 포트 크기를 많이 키워줬고, 상토도 조금 더 반영해줘가지고, 올해 23년 1월엔가 2월엔가 분갈이 해줬습니다. 이 아이도 요 왼쪽에 있는 멀로들처럼 얼굴을 좀더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, 멀로가 저는 오렌지빛으로 가는 이 빛감도 좋지만 큰 얼굴에 깨끗한 백분을 내고 있는 요 모습도 너무 이쁘다 싶어서 큰 외두 얼굴이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누구의 손톱이나 그 긁힘도 없는 상태 가운데 백분이 깨끗하게 놓여진 멀로가 너무 우아하고 멋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올해는 멀로의 이런 부분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한 해입니다. 여름 휴가 4, 5일 동안 매일 다육이 보러 오면서 특히 멀로 빛감의 이런 다육이들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지금 저는 외두형 멀로만 있지만 군생 멀로를 엑스플랜트에서 품었습니다. 오늘 엄청 뜨거운 시간이었는데요. 저기 요 키핑 테이블 통로에 앉아가지고 엑스플랜트에서 품었던 요 멀로 새 얼굴식이에요. 요 멀로들 분갈이 해줬습니다. 해줘가지고 서현분 요 동그라미 서현분에다가 앉혔는데요. 방그늘에 요양을 시켜야 돼서 방그늘에 두었고요. 요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봄, 가을에는 물을 많이 줘서
멀로의 크기를 키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. 여름과 겨울에는 물 조절을 하더라도 봄, 가을에는 줄 수 있을 때마다 물을 저면으로도 주고 상면으로도 주고 물을 많이 주어서 크기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멀로삼도 분갈이 해줬고요. 또 멀로를 쇼핑하면서 화이트 엔젤도 같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화이트 엔젤도 가성비 좋게 드렸는데요. 화이트 엔젤은 이런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. 요 화이트 엔젤은 두수가 5두 정도 되는 화이트 엔젤인데 14,000원에 품었고요. 요 본 큰 얼굴로는 3개고 흙 속에 묻혀진 아주 작은 아기들이 두세 개 더 달려 있었는데요. 묻어버렸습니다. 건강하면 뚫고 올라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새 얼굴이 더 건강하려면 깊게 심어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화이트 엔젤 같이 분갈이해서 방근을 요양 중인데 올여름 요런 빛깔의 다육이가 좋아졌습니다. 이쪽은 제가 대품으로 키우고 있었던 라즈베리 아이스 소분해서 분갈이 해줬는데요. 여기랑 또 이쪽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군데 행복한 꽃그릇 달구지 화분인가 그럴 거예요. 이렇게 세 군데로 소분해서 나누어져서 훨씬 관리하기가 편해졌어요. 아직 첫물 안 주었고요. 첫물들 2주 정도 지나서 아주 미량만 줄 생각인데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물을 안 주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요. 너무 뜨거워서 요런 분갈이 상태에서도 베리류 입장들이 물음이 잘 오기도 해서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. 무탈하길 아무 일 없기를 바래보지만 태풍이 오면서 기온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아래쪽에 요양하고 있는 다육이들이 꽤 있는데요. 요 아이 리틀잼도 오늘 분갈이 해줘서 두 포트 합식했는데 리틀잼 같은 다육이는 목대를 늘어뜨리면서 처지는 수형이라서 좀 키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줬고요. 와, 엄청 모든 얼굴들이 싹 다 분리가 된 다육이라서 그 꼽아주듯이 합식해줬습니다. 요 아이 분갈이 하면서 애 먹었어요. 그래도 무탈하게 여기 빠진 건 아니죠. 리틀잼도 풍성하게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쪽은 또 뜨거운 온도가 힘들어 했던 다육이들 내려와 있습니다. 안에 위에 테이블 위에도 많지만 밑에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. 이렇게 오늘도 저는 휴일을 이 골드 젤리가 화상을 키핑 테이블에서 화상 입었는데 안쪽에 생장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아이 올해는 비록 화상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회복한 제법 예쁜 모습으로 회복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면서요. 매주 힐링을 받고 싶고 또 뭔가 몰두할 대상이 필요해서 키핑장에 다육이를 데려다 놓고 있는데요. 볼 때마다 요 생명력에 놀라고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뭐죠? 이 뜨거움,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나마도 잘 견뎌주는 거는 다육이여서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식태기 뭐 다태기 이런 걸 겪을 만한 요 시절에 저는 도리어 요 아이들이 더 좋아져가지고 큰일이네요. 좋아져가지고 더 식구가 좀 늘었습니다. 예쁘죠? 구독자님이 저의 외두형 멀로가 너무 건강하고 이쁜 것 같아서 키우기법 한번 말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는
봄과 가을에 물을 많이 주는 게그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올 봄에는 정말 물 많이 챙겨줬어요. 저면도 많이 시켜줬고, 물 많이 먹인 것이 사이즈도 키웠고, 예쁘고 건강한 방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. 식구들이 전화가 오는데요.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기로 하고요. 날마다 평안하시길 응원합니다.